네, 이번에는 금요일에 영화계 소식 보겠습니다. 1월 셋째 주에 박스오피스 순위와 개봉작 알아봅니다. CJ CGV의 서민우 코디네이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1월 셋째 주, 3주가 벌써 지났는데 박스오피스 순위부터 알아볼까요? 네, 금주 박스오피스 순위는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작품들이 한 걸음 물러나고 금주 예. 개봉작 메이즈 러너가 주인공 러너 3인방에 대한 홍보에 힘입었는지 1위로 예. 올라섰습니다. 메이즈 러너는 시리즈를 계속할수록 더욱 강렬해지는 액션 그리고 스릴을 담아내는 것은 물론이고 이번 작품이 시리즈를 마무리 짓는 최종편이라는 점에서 매니아층을 스크린으로 불러 모으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또 다른 개봉작 그것만이 내 세상은 박스오피스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연기력으로는 최고로 평가받은 이병헌 씨의 열연과 폭넓은 관객층에게 다가갈 수 있는 드라마, 코미디 장르로 무장했지만 지난주 개봉작이었죠. 코코가 좋은 평으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20.6%의 예매율을 보이면서 2위를 코코에게 내어주고 예. 3위로 첫 주차를 시작했습니다. 신과 함께는 지난 1200만 관람객 돌파로 역대 박스오피스 순위 10위 안착에 이어서 1월 16일 화요일이죠. 3시를 기준으로 1300만 관람객을 돌파했는데요. 그 스코어를 따지고 보면은 한 주 만에 역대 박스 오피스 순위를 10위에서 5위로 껑충 뛰어올랐다고 볼 예. 수가 있겠습니다. 1000만 관람객이 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영화관 주 이용 고객이 10대에서 20대, 30대 청년층뿐만 아니라 40대 이상의 중장년층까지 아우를 수 있어야 되는데 영화 초반에는 웹툰 원작을 바탕으로 한 홍보의 레이스 그리고 이후로는 가족이 같이 볼 수 있는 영화라는 키워드로 이런 성공을 이뤄낸 것이 아닐까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연말에 개봉을 하면서 작년에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부터 연말 새해까지 잘 바람을 몰아왔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소개시켜 주실 신작 영화 그것이 내 세상 이병헌 씨가 굉장히 오랜만에 드라마 장르에 도전을 좀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최성영 감독의 두 번째 영화인 그것만이 내 세상인데요. 예. 조선시대 정치적 암투를 그렸던 첫 번째 작품 영린과는 180도 다른 작품을 현빈 씨가 나왔던 영화였죠. 네, 이번에는 코미디 드라마로서 관객들을 찾아온 것인데요. 예. 영화의 톤을 뒤집은 최성영 감독의 도전이 관객들에게 어떤 선택을 받을지 매우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예. 여기에 주연 배우로 이병헌 씨가 캐스팅되면서 힘을 보탰는 이병헌 씨는 워낙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주었던 배우였지만서도 광해에서 광대 역할이었죠. 하선 이후로는 유머러스함을 보여주는 역할을 또 오랜만에 맡아서 카리스마를 내려놓은 연기에 이병헌 씨가 신선함으로 관객들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할리우드에서도 활동도 하는데 어느 틈에 이런 드라마를 찍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스토리 한번 잠깐 들어볼게요. 네, 그것만이 내 세상의 스토리는 예. 한물간 전직 복서 조하 이병헌 씨가 맡았는데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가족과 만나 펼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조하는 한때 WBC 웰터급 동양 챔피언을 거머쥐었던 실력 있었던 복서였지만 예. 지금은 잠잘 곳도 딱히 없는 처지의 신세가 되어 있는데요.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17년 전에 집을 나가서 연락도 없이 살던 어머니를 만나서 집에서 같이 기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또 한 명 마주치게 되는 동생이 있습니다. 바로 서번트 중호군이란 개성을 가진 동생 진태를 만나게 되는데요. 예. 어릴 적 엄마와 헤어졌던 아픈 기억 때문에 가족과 떨어지려 하면서도 가족을 향한 애착, 어쩔 수 없는 진득한 끈끈함을 느끼는 조화를 적절한 유머와 함께 녹여낸 감동의 작품이 바로 이번 소개해드린 그것만이 내 세상입니다. 네, 확실하게 연초에는 가족을 소재로 한 영화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관람 포인트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한국 영화는 두 남자의 주인공을 내세우는 브로맨스가 대세인 것 같은데요. 예. 이번 작품 또한 이병헌 씨와 박정민 씨가 보여주는 두 남자의 케미가 가장 주된 관람 포인트가 아닐까 합니다. 네. 말씀드린 것 같이 이병헌 씨 하면 연기력 하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평가받기도 하는데요. 작은 얼굴 표정만으로도 캐릭터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관객들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이 또 좋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진태 역할을 맡은 박정민 씨 같은 경우에는 예. 떠오르는 연기파 배우로도 촉망을 받고 있습니다. 진태 역할을 연기하면서 서번트 증후군이 이제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돌발 매력을 충분한 연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예. 이런 엉뚱한 연기들을 때문에 이병헌 씨가 당황하는 모습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런 적절한 두 배우들의 케미가 좋은
관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불어서 한 분이 더 나오시는데 요새 요리사로 변신한 윤여정 네. 씨가 영화에 함께하기 때문에 엄마라는 존재감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CJCGV의 서민우 코디네이터였습니다.